일단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, 저는 지금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에 재학 중인 김현우입니다.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이거는 확실히 장점이 있다. 한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저는 좀 많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입니다. 그 성적표를 제가 제출을 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조금 더 제가 노력을 하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조금 부끄러운 면도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럼에도 이제 최대한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자신은 있습니다. 존경하는 재판장님, 무죄 추정의 원칙과 결부되어 형사 책임을 면하게 되기 때문에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. 과제를 하신 다음 날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인지를 고지받으시게 될 거예요. 진짜 앞으로 변호인 되실 거잖아요. 설득력이 있는 건지 이런 사람 변호사 되면 어떡해. 이 길이 맞아요. 증거를 쓸 수 있겠다. 어디에도 두 번째 처분이란 말. 주신 자료가 틀리니까. 과제 재밌네. 변호사 될 수 있게 해주세요.